오늘 6월 10일 중국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 청두에서 연속 5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6월 10일 오전 2시 28분 중국 쓰촨성 청두 북서쪽 285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추가적으로 규모 5.6, 4.9, 4.8, 4.5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쓰촨성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서의 연속 지진으로 인하여 양쯔강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오늘 쓰촨성 강진이 일어난 이후 산샤댐과 이 지진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속 5번의 강진이 발생한 쓰촨성 지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9만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또한 5년 뒤인 2013년 4월 20일에는 이 지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19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의 경계에서 멀지 않아서 단층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0일 전인 이번 달 6월 1일에도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427명이 부상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은 바오신현과 루산현에서 각각 7,005명, 5,470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인근 다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밖에 가옥 135채가 크게 파손됐고 4,447채도 일부 훼손됐으며 중국 당국은 13,028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최근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홍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이 무너질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남부인 후난성에서는 6일 동안 이어진 비로 10명이 숨지고 17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어제 9일까지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내린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 2배인 110.7mm, 일부 지역은 390mm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와 태풍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 홍수와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중국 방재 당국의 긴장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에 침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1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179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동부 허난성의 만차오댐이 무너져 하루 17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인들에게 댐이 무너지는 사고에 대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때마침 최근 산샤댐 근처 쓰촨성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고 여러 마을들이 산사태로 사라져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산샤댐은 중국 지도자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창장을 관리해 홍수를 예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수천 년간 꿈꿔온 치수의 실현이자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919년 순원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1932년 장제스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으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리펑 당시 국무원 총리가 공식 제안에 1994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완공 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고 시 초대형 참사가 우려돼서입니다. 댐이 무너져 소양호의 14배에 달하는 393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 산샤댐 근처의 이창에서만 50만 명이 수몰돼 희송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한과 광저우, 난징, 상하이에도 피해를 줘 4억 명 이상 이재민이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